자, 저희가 화제의 또 돈가스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응서 사장님. 이저 돈가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데요. 장안의 화제가 됐고. 진짜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가스 끝판왕이에요. 진짜로. 또 아내가 서빙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메뉴가 너무 많다. 예. 시작할 때 이제 21개의 메뉴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음식 맛은 틀림없지만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극적으로 이제 합의를 보셨어요. 합의를 본 건 아니고 조건이 다 보고 각서를 써달라 그래서. 어머, 진짜 여기는 내가 공증 써줄게.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그 날 믿어. 내가 각서를 써줄게 했는데 진짜 쓰래요. 그랬으니까? 지금 가서. 예, 골목식당 사상 처음으로 가서 각서를 써야 되는. 매주 줄였다가 망하면 당신이 책임져라. 아니 내가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책임진다고 했나 봐. 망하면 내가 소름에서 한다고. 일단 그래도 쓰시려고? 써야지 상징적으로. 저는 진짜 한번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예. 예. 지금요 저희 진짜 이걸 준비해 온 거야? 야 웃긴다 야. 야 여기다 쓰시는 건가 봐. 백지예요. 침필로 쓰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각서 끝에 이제 백종원에서. 야 그렇죠.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서 시원하게 써주고 오겠습니다. 우리 저 사장님의 돈가스 맛을 보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각서. 예, 예, 처음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써주시고 오세요. 매직 드려, 매직 드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안녕하세요. Nothing seems to fit. 이따 오다가.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대? 벌써요? 와 지금 저 밖에 비가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40명이 줄을 서 있답니다. 지금 한 9시 반이니까 현재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9시 25분 출석인데 진짜 부드러워. 역대급입니다. 방송 보고 오신 거예요? 네. 멀리서 왔어요. 아이고 많이 기다리시는데 어떡한데 죄송해서. 추운데 어떡하시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맛없다고 저 욕하지 마세요. 맛은 있어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비 맞으실까? 좀 안 오고 들어오시지? 안녕하세요. 네. 손님 많이 오셨네? 네. 일로 와주세요. 약속대로 각서는 써줘야지. 진짜요? 아니, 안 써도 될 것 같지? 아니지. 메뉴하고도 다르니까. 약속이요? 메뉴 세 개. 치즈가스, 등식가스, 카레 추가. 네. 아이 참 별각서. 내가 골목식당 하면서 각서를 써보기 처음이다. 너무 멋있네요, 족장. 각서.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인이고요. 예, 진짜 쓰십니다. 가게 이름 뭐죠, 정확하게? 나요. 자, 골목식당 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 각서를 쓰는 현장입니다. 예. 억지로 세 개로. 제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각서 쓰는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각서 쓸 때는 무조건 험악해요. 이게 저 남편들도 각서 쓸 때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아내가 막 무섭게 쳐다보는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